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모닝 루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막 자기관리가 철저한 편은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것들이 딱 정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닝 루틴을 완벽하게 해낸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제가 렌즈를 오래 그리고 자주 착용해서 눈이 쉽게 건조해지기도 하고 아침에 인공 눈물을 넣으면 잠이 깨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온 중요한 알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우리 고양이랑 인사를 해야 돼요. 밤에 잠은 잘 잤는지, 아침에 언제 일어났는지, 밥은 먹었는지,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는 물론 엄청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가면 저는 스트레칭을 해요. 침대에서는 목이랑 어깨 위주의 스트레칭을 하는데 확실히 아침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몸도 좀 풀리고 잠도 좀 깨고 하루 종일 몸이 덜 뻐근하더라고요. 이 스트레칭은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들이라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이불을 정리합니다. 저는 자기 전까지 웬만해선 잘안 눕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불을 정리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추우니까 수면 양말도 신고 후리스도 입습니다. 저는 잠옷 입고 생활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저의 소중한 애플워치도 끼고 커튼을 걷어요. 이제 나머지 전신 스트레칭을 조금 하는데요. 그날그날 몸 상태에 따라서 몸이 아주 많이 뻐근한 날은 요가 자세 몇 가지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방을 나서기 전에 머리를 한번 빗는데요. 저는 그냥 머리 빗는 걸 좋아해서 수시로 빗어요. 물을 한컵 마시고 바로 밥을 먹어요. 눈 뜨자마자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대충 먹어요. 그리고 영양제랑 또 물을 한컵 마시고요. 제가 평소에 물을 잘안 마셔서 아침에라도 많이 마시려고 해요. 청소기를 돌리는데 사실 청소기를 매일 돌리진 않아요. 너무 피곤해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번 이렇게 돌리고요. 저는 청소기를 돌리면 약간 마음이 편안해져서 청소기 돌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기를 돌릴 때는 꼭 카페트도 아주 빡빡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유자가 맨날 러그에서 뒹굴기 때문에 털이 엄청 많이 박혀요. 이건 다이슨 청소기인데요.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한 다음에 세수를 하는데 요즘에는 아침 클렌징으로 퀀디의 모닝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거품 타입이라 사용하기도 쉽고 되게 부드러운 코코넛 향이 나는데 제가 코코넛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용 후에 끈적거리거나 미끄러움 없이 피부 위를 살짝 코팅하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돼서 겨울 아침 폼 클렌징으로 엄청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세수하면서 앞머리도 그냥 같이 빨아버립니다. 앞머리를 감는다기보다 빨아버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너 패드를 볼에 착 붙이고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스킨케어 마무리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파넬 토너 패드 꾸준히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도톰한 순면타입 패드라서 닦아내서 사용하기에 엄청 좋고 순하면서 피부에 수분감 채워주고 꾸준히 썼을 때턱 밑에 좁쌀이나 요철 이런 것들이 저는 가라앉는 효과를 진짜 잘 봤기 때문에 요즘에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는 파넬 토너 패드를 사용해요. 앞머리를 말립니다. 그리고 앞머리 걸리적거리니까 저는 그냥 하루 종일 헤어롤을 말고 있어요. 에센스는 조성아 TM 광마스터 에센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에센스는 한 3개 정도 꺼내놓고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사용한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묽고 가벼우면서 촉촉하게 수분감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아무 때나 사용하기 좋고 피부 상태에 관계없이 아무 날이나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날도 조성아 뷰티 에센스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오일로 얼굴을 한겹 오일막을 씌워줍니다. 바이오 오일 꾸준히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그리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펌핑 타입이라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 조절도 쉬운 편이에요. 매일 새로운 피부 습관을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비건 뷰티 프레비치의 세럼, 크림, 코렉터 3종 중에 저는 크림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어요. 솔직히 밤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주로 아침에만 사용을 하고요. 되게 가볍고
흡수가 빠르고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사용을 했을 때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피부가 답답하거나 쉽게 기름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아침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악건성 피부보다는 약간 수부지 피부에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건조한 피부라서 자기 전에 사용했을 때는 잠들기 전에 벌써 피부가 마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를 탑니다. 한동안은 핸드드립 커피를 주로 타마셨는데 요즘엔 귀찮아서 그냥 스틱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저거는 엄마가 인터넷에서 샀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은 안 나네요. 그냥 아주 무난한 스틱 커피입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먹을 마트에서 사온 초코머핀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커피를 열심히 탑니다. 그리고 저는 뜨거운 걸 진짜 못 먹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얼음을 한 5개 정도 넣어서 약간 미지근한 커피로 만들어서 마셔요. 이렇게 커피랑 간식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저의 모닝 루틴은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편집도 하고 틈틈이 유튜브도 보고 매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에요. 굉장히 별거 없지만 이렇게 모닝 루틴을 완벽하게 해내고 나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